저희 매자나무 들어올 매자나무들을 진열을 해놓은 곳에 네, 잠깐 너무 이뻐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여기는 판매장이 아니에요. 저희 뭐 대림묘목 농원처럼 이렇게 손님을 받고 판매를 하는 곳이 아니고 나무를 키우는 곳입니다. 네, 나무를 키우는 곳인데도 이렇게 깔끔하게 키우고 있고 지금 이쪽은 이제 자엽 안개나무고 이쪽이 이제 매자나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매자나무 같은 경우에는 키가 많이 자란 나무가 아니고 관목식으로 자라는 나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접목을 시켜서 조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작은 동산에다가 뭐 위에서부터 이렇게 다른 색깔로 삥삥 돌린다던가 아니면은 넓은 평지에서 구역별로 이런 식으로 구역별로 뭐 색깔을 다르게 식재를 한다던가 식재를 해놓고서는 똑같은 높이로 밀어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멋있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꼭 조만간 이렇게 이쁜 매자나무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연도 빠르면 이번 연도 늦으면은 내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되면은 또 한국에서 이런 멋있는 풍경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나오면서 자엽 안개나무가 있길래 잠깐 이렇게 비교 영상을 찍어드리려고 예, 하나씩 빼봤습니다. 이쪽부터 골든 레이디, 영 레이디, 릴라입니다. 지금 딱 보시면은 이파리부터 약간씩 차이가 있죠. 예, 골든 레이디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약간 금색이고 이 영 레이디 같은 경우는 초록색 그리고 릴라는 자엽색입니다. 이 릴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성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컴팩트하게 딱 날려서 가지를 쫙쫙 벌려서 빵빵하게 예. 빵빵하게 만들면은 정말 멋진 이파리와 꽃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영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꽃이 살짝 펴 있는데 지금 꽃이 펴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네를 한번 커팅을 하다 보니까 약간 꽃이 늦게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골든레이디, 이 골든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도 이파리지만 꽃 색깔도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이 각자 뭐 골든레이디, 영레이디, 릴라 세 가지 품종 모두 자신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개나무들입니다. 이 안개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대신할 만한 애들이 잘 없어요. 지금 자엽 안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4년? 4, 5년 전부터 여러분들께 유통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엽 안개 이렇게 작은 묘목들도 보고 그리고 사람보다 훨씬 큰 성목들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자엽 안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중에 너무 이쁩니다. 네. 꽃이 만발하고 바람이 불면 이제 자엽 안개꽃들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정말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 것 같습니다. 안개나무 지금 보시면은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릴라 그리고 이쪽으로 뭐 골든레이디, 영레이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국수나무들도 보이고 붓들레아도 보이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네요.